당동 노래 그 기다림은 기다림일은 2019년 8월에 김영균님의 죽음을 주제로 1회 공연이 있었고요. 이번에는 김영균의 죽음 이후에 투쟁에 관한 스토리를 다시 대본으로 해서 낭독 노래극2가 만들어져서 오늘 첫 발표를 가지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지 헤매다 지쳐버린 나를 바라본다. 너 없는 세상을 산다는 것은 너의 흔적과 추억을 더듬으며 애써 살아야 할 이유를 찾는다. 애써 살아야 할 이유를 찾는다. 어머니입니다. 아들이 죽은 지 2년, 하루하루가 그렇게 힘들고 길었는데 벌써 2년이 흘러버렸네요. 지금까지 죽을 힘을 다해 살았습니다. 싸웠습니다. 죽지 않고 일할 수 있게 하라. 비정규직 차별 철폐하라.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라. 그렇게 거리에서 외치고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무엇이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여전히 밑바닥 노동자들은 비참하게 죽어갈 뿐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아들이 일했던 태안에서는 또 다른 생명이 다치고 죽어갑니다. 얼마 전 화물 노동자가 스크류에 깔려 숨졌습니다. 이번에도 잘못은 숨진 노동자의 부주의로 떠넘겨졌고요. 위험한 일을 한 사람이 하도록 만들어진 자국구조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건가요? 하청의 재하청을 거치며 책임 소재는 불분명해지고 위험은 최저비용을 감수한 개인의 몫이 돼버립니다. 특조위 권고안이 나온 게 작년 8월입니다. 위험한 현장에 의료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권고안이 이행되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자본 앞에 노동자의 목숨은 뒷전입니다. 가슴이 갑갑합니다. 죽지 않고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게 왜 이다지도 어려운 일인 겁니까? 특조위 위원이었던 권영국입니다. 영균이의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조사는 쉽지 않았습니다. 사측은 특조위의 진상조사 활동을 방해했습니다. 자신들의 과실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던 계지요. 현장의 노동은 열악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IMF 이후 공공부문 민영화를 추진한 역대 정부들은 영균이가 일했던 연료환경설비운전과 경상전기의 외주화를 확대해 나갔습니다. 경쟁체제 속에서 외주 업무를 최저가로 낙찰하고 위험 업무도 떠넘겼습니다. 최저가로 이찰했던 하청업체는 수익을 남기기 위해 최소인원만 최저임금으로 고용해 노무비의 절반을 착복했습니다. 연료비를 절감하려고 저질의 석탄을 도입해 더 많은 석탄을 실어야 했고 쏟아지는 낙탄을 처리하기 위해 노동자들은 위험 속에서 안전장치도 없이 일해야 했습니다. 잘못된 정부의 정책 방향, 기업의 이윤 추구가 비인간적 노동 현장을 만들었고 노동의 가장 밑바닥에 놓인 비정규 하청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생명을 담보로 잡혀야 했습니다. 영균이는 시키지도 않은 일을 제멋대로 하다가 죽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는 시키는 대로 가장 성실히 일하다가 죽은 것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원청 노동자가 산재사고로 사망할 때 12, 하층 노동자는 4를 곱해 감점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원청과 하층은 노동자의 목숨값도 달리 취급했습니다. 위험한 일들을 모두 외청, 하청 외주화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특조위는 22개 권고안을 제시했습니다. 민영화 외주화를 철회하라. 발전사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고 정규직하라. 안전을 위한 기술인력을 충원하라.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이것이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권고안은 작년 8월에 나왔지만 1년이 넘도록 핵심 사안은 아직도 제대로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조위 보건의료인입니다. 특조위는 노동안전실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사측의 조직적 방해 때문에 1차 설문지를 폐기해야만 했습니다. 익명성을 보장하고 동시다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2018년 작업 관련 사고 및 중독으로 손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람은 발전회사에서 1,000명당 4.5명인데 반해 발전소의 청소, 보안, 시설 관리 등을 담당하는 자회사는 자그만치 31.3명, 연료환경 운전 및 정비업체와 같은 하청업체는 39.1명이었습니다. 연료환경 운전업체는 용균이 했던 업무를 담당하는 업체였습니다. 믿을 수 없는 수치였기에 여러 번 반복해서 분석했으나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원청은 4.5명, 하청은 39.1명, 거의 10배 차이. 하청 노동자는 원청 노동자보다 추락, 전도, 충돌, 불완전 노동에 더 시달렸습니다. 야간 노동 역시 하청 노동자들의 작업 관련 손상 경험을 증가시켰습니다. 타사 관리자의 작업 지시를 받는 노동자가 많은 사업장의 작업 관련 손상 발생 위험이 그렇지 않은 사업장보다 두 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원하청 구조 자체가 발전소의 산재 위험을 증폭시킨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전기 생산에 종사하는 하청 노동자들을 공기업으로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 특조위의 결론이었습니다.